길 가다가 화재를 봐가지고요. 불이 좀 크게 나 있길래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. 119 센터랑 그 출동한 119 사람이랑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. 경찰까지 전화가 오고 전화를 하고 있느라고 아예 인지 자체를 못했어요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아산소방서입니다. 네, 죄송한데. 네. 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. 자기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운이 좋아서 여기 있던 거지 잘못했으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었잖아요. 졸리면은 그냥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. 왜? 차 안 가는 거 아니 여기 직진이야. 왜? 잘못하면 큰일 나. 괜히 싸움부터 하지 마. 아유, 이건 직진이라니까? 그래도 가만 뒤에 빵빵거리잖아 다. 착각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차로에서 이제 같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. 어? 저 차가 왜 서 있지? 아픈 사람 아니면 음주운전 차가 고장 났든지 그래서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아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. 네, 그랜드 한자가 사거리에 서 있거든요. 그냥 서 있어요.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요. 혹시 약주하셨어요? 여쭤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정말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. 피곤하시면 좀 5분, 10분이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가족을 위해서요. 좀 위험하긴 했어요. 차도 뒤에 밀리고 해가지고 횡단보도가 신호가 걸렸는데 저희 동네라서 제가 신호를 알거든요. 꽤 길었어요. 제가 알기로는 한 30초. 저 앞에까지 밀어드릴게요 말하고 바로 밀었는데 그것도 무기가 좀 나가더라고요. 신호등 그 앞에까지만 옮겨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그냥 옮겨드렸거든요. 원래 도로에도 자전거가 다니잖아요. 그래서 아 자전거인가 보다 비 오는데 와 라고 생각했는데 어? 고속도로인 걸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여보세요? 경찰입니다. 여기 네네. 지금 경부 고속도로인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.
그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구나를 알았어요. 너무 속도도 느리고 뒷사람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빵빵거리고 무서웠는데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약간 짜증이 살짝 났었는데 근데 너무 안 가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나 보다. 그 운전자분이 좀 아프신 건가 약간 느껴가지고. 어떤 상태냐 물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뒤에서 정말 우르르 와주셔가지고 진짜 슈퍼맨처럼 도와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다들 약간 군대식처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다들 그냥 바로 자기 차로 다 갔어요. 왜냐면 뒤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었어가지고. 상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배터리 방전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동차는 시동을 걸 때 차 안에 있는 배터리의 전기를 쓰게끔 돼 있거든요. 전원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브레이크 등도 같이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거죠. 충전 개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배터리 경고등이 뜨거든요. 배터리 경고등이 뜨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갓길이라든가 차를 안전하게 정차를 하시고 견인을 해서 정비소로 입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